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돌금별금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필라가 글로벌 모델인 방탄소년단과 함께 새 학기를 맞아 2020년 백투스쿨 컬렉션 화보를 공식 SNS를 통해 선보였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각각 자신에게 어울리는 필라 백팩과 의류, 운동화를 착용한 모습으로 2020 백투스쿨 화보에 등장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필라 고유의 색채가 담긴 백투스쿨 컬렉션에 그들만의 에너지 넘치는 감성을 입혀 실용적인 신학기 스쿨룩을 완성했습니다. 세계적인 월드스타 방탄소년단과 필라의 협업이 전세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필라 공식 온라인 쇼핑몰에서 백팩이 품절 스타트를 끊었는데요. 이 상품은 신학기 가방 S링크 백팩 블랙 색상으로 공식 쇼핑몰에서 10만 9천원에 판매되었던 정국이 메고 광고한 제품입니다. 화보 속 정국은 맨투맨, 팬츠, 백팩 등 다양한 스타일링에 특유의 밝고 청량한 소년미로 스포티한 매력을 극대화시키며 신학기에 설렘과 구매욕도 더했습니다. 글로벌 그룹인 만큼 정국이 맨 가방 품절 소식을 올케이팝인 방탄소년단 정국의 휠라백은 공식 사이트에서 첫 번째로 유일하게 품절됐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정국은 과거 공식 카페 채팅에서 어떤 섬유 유연제를 쓰냐는 질문에 다운이 어도로브를 쓰고 있다라고 답했고 이후에 해당 제품은 하루 만에 두 달치 판매량을 기록했으며 이건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었지만 작년 오사카 공연차 출국했을 때 생활 한복을 공항 패션으로 선보이며 공식 온라인 쇼핑몰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고 전 세계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백화점 입점까지 성사되었던 바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해당 매체는 대중들이 정국의 가방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다고 평했고 평소 그와 관련된 많은 물건들이 품절되기에 또 다른 제품의 품절 소식은 전혀 놀랍지 않다고 보도하며 이미 세계 무대에서 정평이 나 있는 파급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틀 뒤에는 멤버 지니맨 신학기 가방 S링크 화이트 색상 역시 품절이 되며 방탄소년단의 브랜드 영향력을 재증명했습니다. 휠라와 방탄소년단이 함께 선보이는 2020 백투스쿨 컬렉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전국 휠라 매장, 휠라 공식 온라인몰과 공식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8일 올케이팝은 전국의 스포티파이 플레이리스트는 방탄소년단 중 가장 독보적인 월간 청취자 수와 팔로워 수를 기록했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또한 전국의 솔로곡 유포리아가 방탄소년단 곡 중 16번째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곡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전국은 스포티파이에서 I am listening to it right now 타이틀의 플레이리스트 팔로워 수가 77만 명을 넘어섰다고 전했습니다. 평소 정국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즐겨 듣기로 유명하며 브이라이브와 SNS에서 추천곡을 자주 공유해 팬들에게 믿고 듣는 음악으로 뜨거운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플레이리스트로 보아도 그의 음악적 취향이 전세계 음악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정국의 유포리아는 방탄소년단 전체 곡 중 스포티파이 스트리밍 수가 16위에 랭크되어 있고 솔로곡 중 유일하게 20위권에 올라있어 개인 솔로곡으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5일 유포리아가 오피셜 차트에서 발표한 영국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방탄소년단 탑 40곡 중 19위에 그룹 솔로곡으로 가장 높은 순위에 오른 바 있으며 정국이 보컬 피처링으로 참여한 스티브 아오키의 Waste It On Me는 함께 8위에 오르며 다양한 곡에서 일궈내는 보컬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일 이탈리아의 아티스트이자 프로듀서인 루데가 개인 스포티파이 플레이리스트에 정국의 유포리아를 추가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말 정국의 솔로곡 유포리아는 K-POP 남자 아이돌 가수로는 최초로 스포티파이 1억 스트리밍을 돌파했고 현재 1억 1200만 이상 스트리밍 되고 있어 꾸준한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한편 오피셜 차트는 현지 시간으로 19일 새로운 주간 싱글 차트를 예상하는 기사에서 블랙스완이 영국 싱글 차트 40위권에 랭크되는 방탄소년단의 세 번째 곡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오피셜 차트에 따르면 블랙스완은 발표 당일인 17일과 이튿날인 18일 기준으로 22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블랙스완은 18일 오전 기준으로 세계 96개의 국가 및 지역 아이튠즈 톱송 차트 1위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와, 96개 국가라니요. 정말 대박입니다. 정말 너무도 축하드리고요. 오피셜 차트는 미국 빌보드와 팝 차트계의 양대산맥으로 통하는데요. 방탄소년단은 앞서 이 싱글 차트에 작은 것들을
위한 시와 아이돌을 각각 13위와 21위에 올렸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